오늘부터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했죠. 겨울 내내 닫혔던 학교의 문이 열리고 모처럼 기대와 설렘으로 활기가 넘쳤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부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 교실에서 마음 편하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임종체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조금은 두렵고 낯설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할매로그 친정언니가 특별한 임종체험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희망아, 오늘 날씨가 비가 오거든? 근데 오늘 또 할머니는 어김없이 또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야, 카페에서. 매일 하는 이 일상이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 그래서 오늘 또 행복하게 시작하자. 밖에 막 낙엽이 다 떨어지고 수산하니까 올 연말도 다 왔고 이제 또 한 해가 또 같이 지나가는구나 싶으니까 애들 생각도 나고 옛날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좀 그리워하고 싶은 날인 것 같아, 누군가를. 배 타고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 희망아, 진짜 할머니도 이런 때가 있었다. 젊어가지고 그도 그냥 이건 학교 다닐 때네. 아이고 세상에 멋있네, 옛날 사진 본 게.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은 어디로 훅 날아간 것 같아. 허리가 아파서 마음대로 몸을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될 건데. 이 사진도 뭔 사진인가. 참, 이건 이 사진이 어디가 있을 법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 지냈는데 이렇게 그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없네. 엄청 마음이 막 대바다 같은 언니. 말 못할 고민이 있어도 그 언니한테만큼은 하고 살았거든요. 그 언니가 사준 고구마인데 고구마가 막 썩어가네. 언니! 어서 와. 무슨 일이야? 뭔 일이라고 했었어. 엄마 왜 이렇게 손이 차냐? 나 궁금해. 좋은 일 있으려고 고구마 먹자고. 언니, 우리 나 왜 불렀어? 아이, 고구마 먹자고 불렀어. 고구마? 어? 아니, 고구마도 이거 진짜 예쁘다. 뭐니, 그냥 언니스럽네. 무슨 고구마 먹자고 오늘 불렀겠어? 아이, 고구마 먹자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응. 어쨌거나. 언니가 뭔가 있잖아, 항상. 네, 할 일은 아닌데. 그래? 그거 뭐야, 고구마 먹고 우리 어디 가야 돼. 어디 가? 어디 가는 건 좋지. 고구마 먹어봐. 고구마? 아이고, 그거 맛있게 생겼네, 언니. 아우, 굉장히 달 것 같은데? 맛있어, 고구마 맛있고. 언니, 고구마 정말 달아. 꿀고구마야. 사연이 있는 고구마야. 이게? 무슨 사연 또? 친한 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 얼마 전에 그 언니 남편이 이 고구마를 사왔어. 그래서 아니 뭔 정신에 고구마 사왔냐고 말하겠어. 그랬더니 유언으로 해마다 명세벼면 고구마 사다 주라고 했대. 가족 챙기기도 거실파인데 내가 나 고구마 사다 주라고 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냐? 목이 메인다니까. 진짜 목이 메이네, 언니. 세상에 그 마지막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잠을 잘 때고 뭐고 막 그 생각들로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내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 봤어요. 못 봤어. 그리고 또 막상 가려고 하니까 그 언니가 보여주기 싫은가 오지 말라고 또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막 악착같이 가서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때가 돌아왔구나 우리도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은 생 나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 그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 죽음 체험하러 간다. 어? 무슨 갑자기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아, 좀 슬픈 그 느낌? 어, 벌써 언니를 떠나보내야 할 준비도 나도 해야 한다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 진짜 그리움이네 언니. 그리움만 남았네. 진짜. 사람들을 푸근하게 큰 언니처럼 그래요. 안아주는 진짜. 그런 언니 모습이네. 지금 언니가 없는 이 상태에서 지나보면 나 살기 위해서 언니를 안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생각으로 살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그 생각으로 살 것 같아서 사실 안 봤는데 너무 가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막 너무 미안해서 많이 울었는데 진짜 가슴 아픈 일이지. 그래서 그 언니를 그리워하고 싶은 날이네 오늘이. 예. 진짜 하는 거야? 가까이 오니까 좀 떨린다. 어, 가슴이 좀 쪼여버네 언니. 와, 안녕하세요.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네. 막상 입관 체험하러 온다고 하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입관 체험, 임종 체험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주변에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네. 친구도 뭐 몇 년 전에 가고 이렇게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친한 언니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홀로 탁 떠나고 나니까 새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언젠가 우리도 저렇게 후련히 떠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준비를 좀 해야지. 이왕이면 준비하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예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이 뭘까?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준비된 죽음은 아름다워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아름답지 못한 거죠. 갑자기 떠나니까 예. 남은 사람도 그렇고 간 사람도 그렇고 황망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으면 삶이 또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면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잘 죽으려면 후회를 최소화해야 되고 또 의미를 최대화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가를 준비하는 것이 웰다잉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웰리빙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선생님, 이 사진 이렇게 한번 선생님 얼굴 한번 보세요. 예. 너무 아직 이뻐. 예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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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 들어있는 사진이 내 영정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러니까요. 표정을 찍고 싶으세요? 네. 웃으세요. 웃으면서 가야지. 네. 오늘 선생님이 해주실 이제 임종 체험은. 유언장도 좀 쓰시고 유언장 쓸 때는 이제 물론 여기에서 뭐 재산을 다 쓰고 뭐 줄 것도 없어 이런 거 내 이름은 돼 있는 것이 없어서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나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나 자신에게 써도 좋아요. 우리도 다 같이 쓸까요? 혼자 쓰니까 어색하죠. 네, 선생님도 뭐 쓰셔야 되지 않나요? 네. 아, 저는 이제 언니에게 네, 그거 썼었어요? 아직 안 썼어요. 그럼 지금 썼어요, 아예 그만. 예. 예. 감사해요.
좀 정리도 될 뿐만 아니라 내려놓고 내가 부족했던 거 좀 채워나가고 잘못했던 거 용서 빌고 좀 그 미안했던 거 막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되새겨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 언니하고 부를 사람이 없구나. 떠나보내는 아픔이 이거구나. 느꼈어. 언니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울려고 하네, 언니. 눈물 나오네, 눈물 나와. 아니, 기쁜 걸 생각해야지. 얼마나 행복하게 입장에서 이 아이들이 언니에게 기쁨을 많이 줬는데. 맞아. 그지? 뭐, 가족 다 생각이 났죠. 우리 남편은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 것 같고 같은데 우리 큰아들이 마음이 여려. 작년에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막 보따리 싸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싸더란 거예요. 며느리가 처음 봤대. 웃어. 언니 얼굴 웃으니까 예쁘잖아. 귀엽잖아. 빨리 얼굴 봐봐. 눈이 붙어갖고 안 떨어진다. 자, 3일이 남았어요. 정말 꼭 미안한 사람, 용서를 구하든지 용서를 해야 될 사람 있다면 누구가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해요. 미안한 사람은 제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진짜 힘들게 해서 제일 미워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치매가 걸렸는데 제가 그런 걸 못 풀고 가신 것 같아서 제일 어머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한테는 네. 내가 용서를 빈다는 마음으로 네, 미워했던 그 마음. 어머니 죄송해요라고 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내 살아온 삶을 잠깐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몇 년도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배우자와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렇게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되네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움직이겠습니다. 천천히요. 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할 거예요. 아이들이 그 무서워하고 슬퍼할까 봐 그게 마음이 아파요. 당신의 일편단심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해줘서 고맙고 끝까지 변함없는 그 마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랑합니다. 명서봐, 제서봐. 너희를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엄마 아들이 되줘서 너무 행복했다.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너네 사는 동안도 건강하고 정말 어떤지 며느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무섭고 그 좁고 막 그래가지고 숨도 어떻게 보면 몰아 쉬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라고 부를 수 없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아쉬움이 크지만 언니가 이 세상에서 보여준 섬김의 삶을 나도 본받아 잘 살다가 언니 만나러 갈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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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에서 다시 나간다고 하면 더 사랑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밥 한 끼라도 내 손으로 해주고 그러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다시 마실까요? 이때 나오실 때 우리 동생이 좀 막 안아주세요. 네. 언니. 감사해요 언니 다시 살아나서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다시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들어가시 가기 전과 들어가고와 나오고와 느낌이 어떠신지? 들어가기 전에는 가족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슬프고 눈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또 다시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딸 새로운 세상에 내가 정말 이 땅에 내려왔으면 이 지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라는 그 생각으로 살았는데 막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로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피곤한 삶이었죠. 네. 어이 나의 아들 그것이 뭐야 애기들이랑 잘 있어?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만 먹지 말고 좋은 것 좀 먹으려고 노력 좀 해. 그래 아들 잘 지내고 우리 아들 화이팅. 아들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 며느리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 손자들이 있어서 진짜 행복했고 우리 남편이 항상 저를 지켜줘서 행복했고 그래서 이 삶은 참 행복했노라 이렇게 한마디 쓰고 갈 것 같아요. 금자애 너 정말 잘 자랐어. 너무 애썼어. 너 대단하다. 너 장하다. 이번에는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포항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방사업 100년을 기념하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숲을 찾아서 포항시 흥해읍으로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숲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데요.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오늘도 우리 지역의 멋진 숲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만나볼 숲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사방기념공원에 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숲을 탐방하고 다니는데 네. 오늘은 사방기념공원이 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이제 가꾸고 아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방기념공원은 나무를 심고 그렇게 사방 사업을 했던 것을 기념한 건데 그 전에 제가 사방 사업이 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사태나 이러한 것 어떤 그런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해서 나무로 어떤 그런 심어서 조성한 거죠.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방기념공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방사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곳 사방기념공원인데 포항의 경우에도 한 70년대부터 이 사방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방사업이죠. 사실 포항은 떡돌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태재감인데요. 네. 그런 떡돌이
잘 부스러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기엔 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70년대 중반에 이제 사방 사업을 해서 녹화 사업의 성공 사례로 이곳이 된 거죠. 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역사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휴식 장소로도 근사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사방기념공원 지금부터 제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975년부터 5년간 매년 360만 명이 투입된 포항의 사방사업. 그 결과 총면적 4,500헥타르에 이르는 땅이 녹색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오늘날 포항의 푸른 숨을 불어넣는 숲의 의미를 이곳에서 되새겨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탄하게 펼쳐진 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보이고 또 포항의 자랑이지요. 동해바다가 멋들어지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숲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방기념공원이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와 있는데 이곳의 또 매력은 앞에 있는 동해바다. 네. 그리고 높지 않은 산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하니까 힐링의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공원 조성 그 목적이 되겠죠. 70년대에 우리가 사방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나무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산불로 또 그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훼손되는 공간에 이렇게 이제 기념관을 만들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숲을 탐방하고 있는데 숲의 목적이 나무를 가꾸고 이제 숲을 보호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것이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바다도 바라보이는 이런 한적한 곳이다 보니까 힐링의 장소도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무들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잘 정돈된 공원이구나 숲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나무들도 좀 많이 보이고요. 다양한 나무들이 눈에 띄네요. 처음에 70년대 중반에 좀 황무지일 때는 처음에 이제 심기 좋은 나무도 이제 소나무였습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중반에는 그 아예 이 떡돌의 토양 상태가 나무가 자라기 어렵다 보니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을 아예 이쪽에다가 연인원 뭐 엄청난 인원들이 여기에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5년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예 흙을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게 됐을 때 소나무를 주종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화재 이후에는 좀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한 평지도 있고요. 산책하기에 이만한 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네요. 참 좋습니다. 네. 네. 이 공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사방사업 현장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황무지의 복구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방 기술인들과 노동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는데요. 이들의 땀방울이 지금의 푸른 포항을 만들었겠죠? 저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현대사가 녹아있는 공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기념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이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우리가 책으로나 뭐 이렇게 글자로나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보면 더 느낌이 오는데 네. 특히 이 공간에서의 그 장점은 당시 70년대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디오라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왜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보면 그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떤 건물도 조그만 미니어처처럼 만들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사방기념공원에는 그 당시 사방 사업을 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트럭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교육의 현장에 걸맞게끔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때는 이랬겠구나 힘드셨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요. 요즘 뭐 젊은이들 혹은 아이들에게는 산책으로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불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셨던 분들 70년대를 살았었던 분들에게는 그 역사를 더 추억해 그렇죠. 볼 수 있는 기념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헐벗은 산들을 푸르게 변신시킨 사방 기술에 대한 자료를 모아둔 실내 전시실부터 찍는 대로 인생사진이 되는 포토존까지 포항 사방기념공원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답니다. 네, 앞서서 당시 사방사업 당시에 뭐 있었던 기념비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조형물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이 기념공원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념관도 멋지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러한 전시물들을 이제 보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공간으로서의 기념관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있는 곳이 기념공원이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다녔던 어떤 마을숲과 공원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 마을숲도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지만 세월이 누적되면서
더 자연스러워진 공간이고요. 그렇죠. 이런 공원은 이제 물론 더 숲보다는 인공미가 더 있지만 이런 교육 장소로 활용이 되고 또 좀 더 접근성이 좋은 장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원만의 어떤 장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닿고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닿고 그렇게 세월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미가 또 만들어지는 것도 인공적인 공원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요, 뭐 이 공간의 또 장점이 주변이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요. 네, 바로 앞에 이제 우리 오도리 해수욕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산 멀리 조금 멀지 않습니다만 곤륜산이라고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포항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 안에 또 이런 그 사방기념공원이 있다라는 거 그거는 또한 큰 장점이죠. 맞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던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의 멋진 카페와 말씀하셨던 오도리 간이 해수욕장 멋진 해수욕장까지 주변에 품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쉼으로 휴식으로 휴양으로 힐링으로 찾아오시기에 이만한 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마음껏 동해안과 또 멋진 숲들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느 때보다 특별했던 숲여행, 여러분도 숲의 가치를 되새기고 숲과 바다가 선사하는 힐링을 즐기고 싶다면 포항 사방기념공원으로 떠나보세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연 제대로 쉬어본 적은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진정한 쉼의 의미를 찾아 떠나는 오지 여행. 그 쉼표 같은 하루를 공개합니다. 도심 속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회사 앞에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 가서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근데 이게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응? 왜요? 무슨 일인데요? 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MBC 회사 앞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원래 리포터가 이렇게 한 명이 섭외되는 거 아닌가? 이게 약간 당황스러운 게 아침부터 한 분이 더 와 계시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분 왜 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혼란스러운 두 리포터. 그래도 일단 만나니 반갑네요. 우리 강원삼요고의 요정! 바치한데? 네. 바치예요? 한 꼭지에 두 명의 리포터라 도대체 무슨 아이템이길래 제작진은 리포터를 둘씩이나 섭외했을까요? 아 근데 진짜 반갑네. 아니 얼마 만이에요? 아 3년 만... 아니 근데 왜 왔어? 왜요? 몰라. 저도 오늘 오신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니 왜 네. 뭔데요? 오늘 주제가 대체? 네. 평상시에 두 분이 촬영을 나가시면 네. 그 카메라가 끊어져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아 저는 강원삼육으로 해서 더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 왜 이래 진짜! 이런... 물론 지영웅 리포터가 열심히 했던 건 인정을 합니다만 누구랑 같이 뛰면 괜찮을 텐데 혼자 뛰려니까 좀 외롭네. 너무 열심히만 뛰어서 그 후로 쭉 쉬었다는 슬픈 전설이. 아 솔직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좀 편하게 좀 릴렉스한 거 이런 거 힐링 이런 거 좀 찍고 싶다. 혼자만의 끝나는 자리 뭐 이런 거. 두 분이 만난 이유는 오늘은 두 분이 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휴식이요? 요거 믿어요? 아니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죠. 네? 많이 들어봤는데 기시감이 딱 느껴지네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귀신인데?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은 항상 즐거웠다고요. 아 피디님 내 촬영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저 지금 진짜 너무 추워요 지금. 이제 그만 좀 찍고 갑시다. 네. 모시고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아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네, 차 키를 준다는 건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뜻인데 아, 일단 휴식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이 종이는 주소가 써있는데 우리 경윤 리포터가 좀 딱 공개를 해주세요. 어딘지. 진짜 나 이게 그 어디 상호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주소를 받은 건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나 오늘 진짜로 만약에 힘든 거 시키면 나 안 합니다. 나 파업해요 그냥. 그거 본인 마음대로 하시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안녕하세요. 기름 있나? 기름 완벽한. 어, 기름 많네. 근데 기름이 많다는 게 더 불안한데? 여전히 제작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두 리포터. 과연 진정한 의미의 쉼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지켜봐 주세요. 뭐 가면 뭐가 있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대낮에 왔으니까 이런 거지. 밤에 왔으면은 여기는 아 밤에 뭐다. 아니 저기 경현 씨? 네? 저 기사님? 네. 이게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이게 제대로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길이? 네. 1km 목적지가 있습니다. 1km 앞에 목적지가 있다네. 띄엄띄엄 집들만 보일 뿐 자꾸만 산속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슬슬 불안해지는데요. 뭐야? 일단은 내비가 여기서 끝인데?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아니 오빠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나 우리 잘못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깊은 산골짜기 인적 드는 도로 위에서 발이 묶여버린 두 사람. 와 당황스럽겠다 진짜. 아우 일단은 차를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기는 했는데 여기 막 닭소리부터 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가 지금 막 울린다 계속... 울려 아주 진짜 울리고 난리가 났다. 이거 어쩌냐 어쩌냐 이거 진짜. 어, 알았어 내가 뭐 편하게 쉬게 해준다더니 이거 어디 산속에 지금 멈췄는데 지금 내비가 아 PD님 이게 다 온 거예요? 여기 끝이에요? 그럴 리가요. 이제부터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것 같은데요. 내비가 있는 네. 장소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차를 타고 쭉 올라가시는 거고. 어, 차 타고 올라가는 거랑. 풍경을 구경하면서 네. 여유롭게 올라가는 거. 여유롭게 차를 타고 풍경을 구경하면 되지 않나? 아, 예. 그럼요. 차 타고 지금. 갑시다. 네, 다 차 키 다시 줘요. 기왕이면. 무슨 소리야, 뭐 싫어해! 기왕이면이란 건 아 그냥 걸어가라 이 얘기다. 아니 이럴 거면 선택지를 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뽑아야 되니까. 저 닭이 알려주네. 예, 네. 갑시다! 어 근데 아 잠깐만 얼마나 가야 되지? 그것만 알려줘. 얼마나 가야 돼요? 3km. 어떻게 걸어가?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3km? 이거는 처음부터 등산이에요. 3km? 쉬게 해준다고 온갖 달콤한 말로 데려와 놓고서 이걸 어쩐대요? 엄동설안에 자동차까지 버리고 내가 다 안쓰럽네요 정말. 하지만 그거 아시죠? 걷는다는 건 참 묘한 매력이 있다는 거. 잠시 시동을 끄고 아무도 밟지 않은 새하얀 눈길을 걸어봅니다. 오빠, 이 뽀드득거리는 소리 완전 낭만 있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게 쫙 이렇게 하얀색으로 그 레드 카펫 대신에 화이트 카펫 마냥 아니 아껴 애껴 이렇게 3km 갈 수 있겠어? 눈길을 밟으며 비포장길 3km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지우며 자연이 빚은 한겨울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원래 이런데 약간 깊숙이 들어가면 핸드폰 같은 거 잘 안 터지고 설마 막 그러는 건 아니겠지? 우리 IT 강국이에요. 그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핸드폰이 안 터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거 느낌 있다. 되게 웃기겠다. 와,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찍어갖고 저기 인별에다 올려야 돼. 어? 뭐야? 어, 이게 핸드폰. 절반 온 건가? 절반 아직 안 온 것 같아. 아직 안. 너무 즐겁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절반 안 나 이러면 갑자기 현타가 확 오잖아. 우와, 올바. 우와, 고등이다. 비포장 산길을 걸으며 꾸미지 않은 자연의 그대로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것도 걷기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오, 고드름 너무 오랜만이야. 아니, 이 고드름 옛날에 막 지붕 밑에만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매달리고 그랬는데 요즘엔 다 아파트 세대라가지고. 그거 알죠? 옛날에 고드름 이렇게 다 먹고 한 거. 고드름을 이렇게 다 먹고 한 거. 이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니, 몰라. 고드름, 고드름 이거 몰라요? 이거 고드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먹은 거 몰라요? 이거?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드름 하나에 갑자기 동심으로 돌아간 두 사람. 우와! 옛날에 야. 이게 지금 이거는 좀 얇은 앤데. 야, 진짜 이 고드름 웬일이야. 이거 만져본 지 진짜 오래됐어. 갑자기 고드름 하나를 더 따오는 지영웅 리포터. 옛날에는 좀 두꺼운 고드름을 이렇게 두 개를 딱 꺾어가지고 막 애들끼리 이렇게 칼 싸면서 놀았다고 이렇게 깨지면 지는 거야. 아, 그래서 진 거야? 그지. 먹으면 안 되겠지? 그 마스크를 벗으시니까 네. 나이가 확 드러나네요. 지금은 약간 이거 먹어도 되나? 이게 약간 그런 조금 우리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의 시대가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환경을 보호합시다. 헤이 돌아가라. 3km 비포장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여기 완전 오지네 오지. 인터넷도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 산장. 게다가 보일러도 없는 산장에 난방까지 셀프로 해야 한다는데 시골 살이라곤 1도 안 해본 두 도시 남녀의 좌충우돌 오지 산장 체험기. 두툼한 결 사이로 참나무의 은은한 향기가 배어든 스테이크. 초록빛깔 감태 모자를 눌러쓴 크림 파스타. 피스타치오 가루 속 하얀 치즈가 숨어있는 피스타치오 그라탕. 컬러풀한 조화가 일품인 잉글리쉬 브렉퍼스트까지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지는 이색 브런치 맛집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이곳에 오늘의 맛집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독특한 모양의 의자가 눈길을 끄는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벽면 곳곳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들은 마치 갤러리를 연상케 하는데요.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잠시 머물며 바라보노라면 잠자던 감성도 살아나는 듯합니다. 구경할 그림들이 또 있어가지고 갤러리 온 것 같기도 해요. 네. 카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미술관 같고 이런 것 때문에 레스토랑 오는 재미도 있어요.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공간. 저마다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에 빠져든 채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는데요. 테이블 위에 올려진 음식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블랙퍼스트 이거는 여기에 대표 메뉴인 것처럼 아주 구성이 일단 알차니까 색감이나 이런 이 플레이팅이 화려해서 눈으로 일단 맛있게 일단 5대 영양소가 다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쁜 이런 메뉴 대전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영국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인 잉글리쉬 브렉퍼스트. 이곳에서는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새우와 소시지 등 맛과 영양을 꽉 채운 음식들이 풍성함을 안겨줍니다. 가볍게 먹는 걸로 아침 식사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아침 식사를 드세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살았을 때 거기서는 브렉퍼스트를 크게 만들어서 다 같이 쉐어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드시고 계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입맛을 살려줄 딸기부터 한 입 먹어봅니다. 상큼해요. 오, 이건 자몽 같은데 불에 그을린 듯한 모습이 색다르죠? 향으로? 맞아요. 엄마한테 맞아요. 맞아요. 향으로 있잖아, 맞아요. 과일꽃이. 자몽을 이제 설탕을 뿌리고 토치로 이제 코팅을 하고 생강즙하고 꿀을 섞은 시럽을 또 생강즙까지? 요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신맛은 덜고 단맛은 배가 든. 그런데 붉은 빛깔이 눈길을 끄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뭘까요? 삭슈카라고 하는 음식인데요. 아랍에서 많이 드시는 토마토 스튜 겸 브런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 입맛에 맞게 변형을 시켜서 예. 네, 만든 스튜입니다.
토마토 소스와 각종 채소, 향신료를 넣어 만든 샥슈카에는 빵을 찍어 먹어야 제맛이라고 합니다. 전 사실 비주얼만 봤을 때 약간 케찹 맛이 나지 않을까 했거든요. 굉장히 덜 자극적이고 빵의 고소한 맛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빵뿐만 아니라 소시지나 새우와도 찰떡궁합을 이룬다고 하네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음은 한식에 어울릴 법한 식재료인 마늘종과 애호박, 청양고추에 육수를 붓고 크림을 듬뿍 넣어줍니다. 이어서 명란을 한 스푼 넣고 파스타면을 넣어주면 명란 크림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특이하게도 마무리는 감태로 장식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감태가 들어간 파스타는 처음이거든요.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감태와 크림 파스타의 조합? 괜찮은가요?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랑 완전 달라요. 저희가 솔직히 명란 파스타까지는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시잖아요. 감태가 들어가니까 그 향이 뭔가 감태 때문에 더 풍미가 더해지는? 감태가 약간 크림의 느끼함? 네. 이런 것도 약간 네. 잡아줄 수 있겠다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덜 느끼해요. 그리고 약간 끝맛이 맞아요. 매워요. 근데 그게 막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느끼함을 살짝 잡아줄 수 있는 약간의 맞아요. 매콤함이기 때문에 저 같은 맵찔이 분들도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 구운 감태를 올려 바다의 향이 물씬 배어든 감태 파스타. 느끼함은 줄이고 맛과 영양은 높여주는 1등 공신인데요. 한번 맛보면 누구도 그 맛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크림 베이스 소스에 감태가 올라가는 경우는 파스타에 올라가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조금 독특하잖아요. 그리고 명란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느끼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대부분 청양고추가 안 들어가는데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나름의 특징이 되게 잘 살아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엔 연두빛 가루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한 스푼 들어 올리면 고소함이 가득 퍼집니다. 와, 이거 지금 제가 뜨기만 했는데요. 향이 진짜 막 식욕을 자극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고요. 원래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고소한데 위에 피스타치오 가루가 있어서 진짜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 데려와서 먹여주고 싶은 맛. 으깬 감자와 고구마에 크림 소스를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 치즈를 빼곡하게 올리고 오븐에서 구워준 후 피스타치오 견과류를 올려주면 피스타치오 그라탕 완성! 크림이랑 치즈랑 견과류랑 잘 어울리는데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같은 거는 식감 자체가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근데 피스타치오는 또 식감 자체가 엄청 부드럽고 색감도 예뻐서 셰프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피스타치오 그라탕 개성 넘치는 맛과 비주얼에 손님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그라탕 맛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담백하고 고급스럽고 느끼할 것 같은데 느끼하지도 않고 달콤한 맛도 있고 이렇게 같이 따뜻하게 먹기에 든든한 것도 같아요. 좋아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시그니처 메뉴예요. 시그니처 메뉴라면 여기 또 있습니다. 양념해놓은 한우 체크 등심을 프라이팬에 구워 오크칩 수두에 담아내는 오크칩 스테이크. 참나무 향과 육즙을 가득 품고 있는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오크 향이 진짜 가득 이 방을 메우고 있어요.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식 아나운서의 미각 세포가 전원 기립하는 순간입니다. 너무 부드럽고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그 진부한 표현을 피할 수가 없어. 식탁 위에서까지 은은한 오크 향과 함께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오크칩 스테이크.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제격입니다. 이 수창이 입혀져서 진짜 그 품 고기의 이 맛이 몇 배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새 말로 찐 맛집, 재방문율 200%입니다, 여러분. 식재료부터 음식 만드는 거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 드릴 테니까 만족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의 휴식이 되는 소박한 사치. 발상의 전환을 통한 특별한 메뉴들이 브런치의 세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색다른 비주얼에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브런치 한 끼 어떠신가요? 마치 갤러리에 온 듯 벽면 가득한 미술 작품들과 이 개성 넘치는 셰프의 요리까지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빠지지 않는데요. 일상의 휴식이 되는 소박한 사치, 가끔은 필요한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